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작년 12월에 퍼블리시된 Playable Video Gener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플레이어블 비디오 제네레이션은 저자들이 제안한 컨셉 태스크인데 매 타임 스텝마다 유저로부터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키보드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데 키보드 이렇게 누르는 유저의 액션에 따라서 이에 맞는 연결되어 보이는 현재 프레임과 연결되어 보이는 다음 프레임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비디오의 결과 영상이기도 합니다. 유저가 누르는 액션에 따라서 이 비디오가 바뀌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익스피리언스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플레이어블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페이퍼의 꼴을 이제 살펴보면 어떤 액션인지 액션 레이블 없이 비디오를 인풋으로 받아서 액션을 알아내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프레임당 하나의 싱글 에이전트만 존재를 한다라는 이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싱글 오브젝트라 하면 이 그림의 비디오에서는 테니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고 이 하얀 옷 입은 플레이어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플레이어가 오브젝트가 돼서 요거의 움직임만 가지고 있는 이런 비디오들을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액션의 개수를 K계로도 지정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K계의 개수는 비디오 데이터의 오브젝트 움직임을 보고 저자들이 임의로 설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 바가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총세 가지니까 움직임을 K가 3이라고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 토이신에서는 집게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영상인데 여기에서는 집게가 이렇게 호리전탈이랑 버티컬하게 움직이는 것과 위로 이렇게 리프팅되고 다운되는 그래서 총각 축으로의 두 개씩 해서 여섯 개랑 또 가만히 있는 것 하나 해가지고 일곱 개 이런 식으로 액션의 개수를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플레이어블 비디오 제네레이션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의 초록색 부분으로 트레이닝 단계에서 어떤 액션을 수행하고 있는지 배우는 게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이 빨간색 부분으로 테스트 단계에서 주어지는 유저의 인풋에 따라서 리얼리스틱한 비디오를 이렇게 생성해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연구라고 하면 다음 프레임을 이 비디오에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퓨처 프레임 프레딕션 이쪽 분야가 있겠는데요. 이전 연구들은 인풋 비디오에서 매 타임 스텝마다 프레임 단위로 액션 레이블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그 결과를 보면 리얼월드 환경에서는 좀 적용되기 힘든 띡띡띡 끊긴 로보틱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액션 레이블이 그 리얼월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액션의 스토캐스틱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고 하이 레벨 단에서 뭐 움직임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액션에 대한 타입 정도만 주어지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렇게 좀 리미테이션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그 소개할 페이퍼의 메서드에서는 이 타입 이외에 다른 넌디터미니즘한 움직임들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메서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이 PBG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CADD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Clustering for Action Decomposition and Discovery 이거의 줄임말로 CADD라고 줄여서 만들었네요. 오버뷰부터 이제 바로 살펴볼게요. 크게 네 가지 블록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훑어보면 첫 번째 블록에서는 이 인코더 부분으로 프레임 피처들을 추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서는 앞서 얻은 이 피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액션을 추정하고
이 액션과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다음 프레임 정보들을 예측하는 템포럴 모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예측된 다음 프레임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을 리컨스트럭트하는 디코더 부분이 이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가 얼만큼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인데, 앞서 사용된 그 인코더랑 액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평가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여기 템포럴 모델을 살펴보는 게 되겠는데요. 이 블록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액션 프레임에 현재 프레임에 액션을 추정하는 것과 다음 프레임에 정보를 예측하는 파트 두 개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그 액션, 현재 액션을 추정하는 액션 네트워크 이 A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풋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먼저 이 비디오를 입력으로 봐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다시 인코더에 넣어주게 되는데, 인코더로 들어와서 현재 프레임에 대한 피처 정보와 다음 프레임에 대한 피처 정보를 이렇게 얻어서 그 정보들을 액션 네트워크에 넣어주게 되고, 그러면 액션 네트워크는 액션 레이블을 하는 AT랑 VT 이두 가지를 뽑아내게 되는데, AT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액션들, K계 액션들 중 하나인데, K계라면 아까 아타리에서는 뭐 왼쪽으로 움직여라, 가만히 있어라,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이런 하이레벨 단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라고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액션 배리어빌리티는 좀이 AT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AT가 왼쪽으로 움직여라고 하면, 뭐 VT는 뭐 왼쪽으로 얼만큼 움직여야 할지, 뭐 아니면 뭐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 어떤 이렇게 형태들로 움직이는지, 이것 이외에도 네, 등등 다양한 것들, 부가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T와 VT, 그리고 현재 프레임의 상태를 뜻하는 이 state가, 그리고 피처 정보들, 이네 가지가 합쳐져서 다음 프레임의 상태인 ST 플러스 2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컨벤셔널한 LSTM을 사용해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T 부분에 대해서 좀더 슬라이드를 떼서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액션 네트워크는 이몇 가지 스텝으로 이 목적인 AT와 VT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피처를 통해서 현재 프레임에 액션 임베딩 ET랑 다음 프레임도 유사하게 똑같이 ET 플러스 2를 얻고, 이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액션 임베딩의 차이, 그러니까 두 움직임의 차이 DT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두개다 가우시안 분포니까 빼서 가우시안 분포 따로 있죠. 이제 이 DT 차이, 두 액션 프레임, 연속적인 프레임 간의 차이인 DT를 통해서 그각 액션에 대해, 각 K계의 액션에 대한 각 확률 PT를 얻어내게 되는데, 이 DT가 분포이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을 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도록 리퍼멜 뮤지션 트릭이랑 또 싱글 레이어 클래시파이어 트릭, 이두 가지 트릭들을 거쳐가지고 PT를 얻어낸다고 하고, 이 PT로부터 제일 높은 값 argmax를 해서 그 AT를 얻어내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VT 이 부분을 보실 건데, VT는 앞에서 그두 연속 프레임의 차이 액션 임베딩인 DT랑 그 PT 그 액션에 대한 각 확률 정보들, 이두 가지를 활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CK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각 액션에 대한 센트로이드로 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게그 액션 스페이스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거든요. 이 비주얼라이즈한 액션 스페이스들의 각이 중심점 센트로이드 이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네, 여기 DT에다 빼줘서 그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의 그 배리어빌리티를 보이는지를 계산을 이런 식으로 네, 액션마다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VT를 네,
얻어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액션 네트워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트레이닝 로스를 살펴볼 건데요. 로스는 그 하이 퀄리티의 아웃풋 시퀀스를 얻어내기 위한 이 앞에 세 개의 텀이 있고 그 뒤에 세 개의 텀은 액션을 잘 리컨스트럭트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세개 먼저 살펴보면 이 세 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L1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 이거는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그 이미지 간의 M1 로스를 구하는 거고 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에서 이 디코더 부분 여기 파트를 보면 업샘플링 과정을 이렇게 몇 번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멀티패드로 프레임의 레졸루션에 따라서 이렇게 프레임들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 해상도 다른 프레임 예측된 프레임들 간의 이 로스들의 합으로 L1 로스를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레임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 보면 네, 그두 프레임 간에 이 BGG19을 쓰는데 여기에서 각 피처 채널 이 레이어별로 로스를 평균 내주는 그런 로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피처 정보를 잘 리컨스트럭트 한지 확인하는 로스인데 네, 피처 두 개 차이로 계산을 하고 이제 액션을 어떤 액션에 대한 로스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 실제 액션 그 인베딩 차이 분포였던 것과 리컨스트럭트 차이 실제와 리컨스트럭트한 거의 인베딩 두 가우시안 분포의 차이를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유니티별로 평균내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인포겐에서 사용되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는데 이 두 개의 확률 PT와 PT hat 그 액션은 각 액션에 대한 확률이죠. 이거 사이의 정보 계산 상호 정보량을 계산을 하고 이 값이 높으면 그 두 분포가 같다 비슷하다가 되니까 이 값이 높도록 높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정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로스는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실제 그 두 연속된 프레임 간 액션 인베딩의 차이가 이 DT 분포에 맞게 잘 위치하도록 이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학습시키는 이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나게 되고 네, 리절트를 봅시다. 리절트는 이렇게 매 타임 스텝마다 주어진 유저의 액션 종류에 따라서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저자들은 세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토이씬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아타리 게임, 마지막은 테니스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네, 종류의 영상입니다. 비디오 리절트면 아타리 게임에 대한 건데 액션 AT를 숫자 키에 이렇게 매핑을 해서 나온 거고 여기 액션 번호가 나오고 있죠. 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뭐 개, 좌나 우나 이렇게 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테니스 플레이 영상을 보면 플레이어가 이제 움직이는데 7번을 계속 누르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뒤로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움직임을 보고 마지막 토이씬을 보면 여기서도 집게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액션 스페이스를 비주얼라이즈 한 이미지인데요. 첫 번째 이게 이 토이씬에 대한 건데 노랑이랑 브라운 컬러 여기 부분을 보시면 그 좌우 호리존털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 집게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가장 이 비디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픽셀 간의 이런 차이가 많아서 좀 스페이스에서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렇게 뒤로 가는 거나 위로 드는 행동들은 잘 없기도 하고, 좀 그래서 작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아타리도 비슷한 경향을 띠는데, 가운데 이 네이비 컬러가 아마 가운데 이 가만히, 발을 가만히 두는 것이고, 이게 뭐 왼쪽이나 오른쪽 움직임 이렇게 될것 같고요. 테니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 영상을 보면 플레이어가 되게 공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좀 빠르고 좀 균등한 이런 모션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좀 다소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 워크들이랑 비교를 수행했는데 이 퓨처 프레임 프레딕션 하는 세 개의 메소드를 베이스라인으로 선택을 해서 이 플레이어블 비디오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맞게 수정을 해서 비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선정 기준으로는 FBD 스코어로 오리지널 리커스트랙된 비디오를 평가하는 스코어인데 이게 낮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코드가 공개된 것들 중 가장 좋은 이두 개, SAVP랑 SIVP 이두 개랑 그다음에 아까 그 로스 중에서 인포겐 로스를 활용한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가는 좀 FBD 스코어가 안 좋지만 같이 채택을 해서 이세 개로 같이 비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물 프레임을 보면 RS가 제일 좋아 보이죠. 로코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파란 플레이어 잘 리컨스트럭 되지 않았고 또 다른 프레임들 보면 이 액션에 맞게 좀잘 이동했다라기보다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랑 액션에도 많이 차이가 나 보이는 그렇습니다. 네, 아울스는 비교적 잘 따라가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전 메소드 아까 말씀드린 이 메소드들이랑 이 말씀드린 오브젝트 이 프레임에서 에이전트에 대한 에이전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 시각화해서 나타낸 건데 이게 이렇게 한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가운데고 가만히 있는 것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 왼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런 식으로 액션이 잘 나눠져서 구분되게 나눠져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액션이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모호하고 또다 액션별로 좀 구분되지 않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 플레이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디스플레이 먼트를 봤는데 여기서도 보면 가만히 있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고 오른쪽이나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띄는 반면 나머지 것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을 띄고 있습니다. 미케니컬 털크로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유저에게 프리디파인된 세트, 이 액션 세트들을 먼저 주고 세트라고 하면 레프트, 라이트, 테니스 데이터에 대한 것만 진행을 했습니다. 왼쪽 플레이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이나 뭐 앞뒤 그리고 볼을 이렇게 때리거나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 옵션을 주고 리컨스트럭된 비디오를 보여주고 어느 액션인지 유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유저 스터디를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캐디 제한된 메소드를 보면 유저가 이렇게 1번 액션은 뭐 라이트이고 2번 액션은 포워드, 뭐 3번은 백워드 움직임, 여기는 라이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반면에 다른 워크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가 다 됐고요. 액션에 대해서 구분이 잘안 되고 있다걸 볼수 있고 이 다른 메서드에 대해서도 좀 모호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절트는 이렇게 끄시고 라이브 데모가 있는데 요거를 테니스 플레이 하는 거에 대한 라이브 데모인데
그러면 라이트로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가만히 있고 왼쪽으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수행했던 세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이 라이브 데모들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페이퍼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네, 마지막에 라이브 데모 보니까 움직일 때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림자 생성하는 그런 방식도 아시나요, 같이? 그 그림자를 사실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를 주어서 플레이어를 디텍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프레임을 다 통으로 다 넣고 거기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어쩔 수 없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이 플레이어, 테니스 플레이 하는 영상 이외에도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아티팩트들이 잠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과 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근데 아까 감사합니다. 보니까요, 아타리 영상에서 보면은 처음 설명하실 때 움직이는 옵젝트가 하나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타리 플레이 영상 보면은 막대기랑 공도 같이 움직이고, 공이 심지어 그 막대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진짜 거기 부딪혀서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이던데, 그것도 그림자처럼 같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거인 결과인 건가요? 네,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그림자와 같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이전 프레임이랑 정보들을 같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바 위에 나타나는 공들이 좀 진짜 이렇게 이 관성이라 해야 되나? 요거를 잘 학습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 다른 위에 스코어 나타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게임 위에 그거는 이제 계속 고정된 상태로. 네. 입니다. 데이터, 학습 데이터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아타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그 학습 데이터에, 그러니까 공이 거의 밑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막대기가 그 근처에 있을 때 부딪혀서 올라온다라는 게 웬만하면 다 있어가지고 그걸 그쵸. 저랑 이전 프레임이랑도 관계도 학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네, 만들어지는 그럼 위에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나요? 것 같습니다. 라이브 데모 다시 가볼까요? 네. 해봤었는데. 보이고 있는 거 맞죠? 올라가면 여기 끝에 다르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오빠가 사라지게 해가지고 지금 바가 다시 안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위에 그 사라졌었나요? 네,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빨리 집중하느라 제대로 못 봤는데 다시 봐주세요. 없어졌어요. 이 스코어는 안 올라가나 보네요. 그러니까 스코어 부분은 안 되고 요거 다른 것들을 학습을 다. 사실 뭔가 비디오에서 원하는 키 값대로 뭐 움직이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플레이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뭔가. 실제 플레이를
하는 비디오라기보다는 이런 프리 경험을 주는 이런 비디오 움직임, 자연스러운 비디오 이미지를 생산했다 이렇게 보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 달쯤 가면 전에 사라져. 정치님이 캐릭터 팀 미팅, 학생 팀 미팅에서 발표하신 논문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드림 뭐였나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따르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학습시켜가지고 그 물리 법 법칙을 전혀 모르는데도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주도록 하는 거를 발표하셨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아타리가 직접 그 공이 진짜로 바에 맞거나 벽돌을 깨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학습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테니스 플레이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가는 것만 비디오 인풋이야? 아니면 왼쪽 오른쪽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래켓도 스윙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인풋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그 테니스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영상을 인풋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막 그러니까 이걸 뛰어다니면서 오른쪽에서도 예. 스윙도 하고 왼쪽에서 스윙도 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그것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앞으로 움직이는 거나 가만히 있거나 볼 때리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의의 위치에서 원하면 스윙할 수 있고 이게 다 된다는 거지?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저기 이 방법론에서 그 받는 그 인풋 비디오에 컨스트레인트가 있어? 아니면 그냥 임의의 아무 비디오나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 하나가 도화면한테는 움직임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어떤 거야? 아까 그 처음에 잠깐 그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썸션으로 그 인풋 비디오에서는 하나의 움직임만 가진다. 하나의 에이전트 움직임만 있다. 아타리 경우에는 밑에 뭐 바가 이렇게 움직이고 플레이어 영상에서는 플레이어만 이렇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하나가 움직임이 있는 비디오 영상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요런 식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액션이 몇 개가 있을 것이다를 이제 트레이닝할 때 단계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어주게. 근데 그거는 또 임의대로 설정을 해서 넣어줘야 하고 그 디스커션 부분을 보면 이제 퓨처워크로 멀티 오브젝트에 대한 움직임도 생성을 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는 싱글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없으면 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건지 사실 감이 안 와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뭔가 로스텀은 존재하는데, 결국 영상으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풋이 현재 커런트 프레임이고, 넥스트 프레임을 프리딕션 하도록만, 그냥, 그러니까 두 프레임만 필요한 건가요? 결국 학습을 하려면? 그쵸. 다른 거가 뭔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고 그 프레임 정보만을 활용을 해서 리컨스트럭트 하고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그러면 거 있는데, 먼저 말해. 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뭔가 받아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면 그첫 번째 프레임의 네, 그쵸. 스테이트 그러니까 첫,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쵸. 학습할 때는, 그러니까 첫 프레임일 때는 그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 그 LSTM 이용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거라서 아마 그쪽 단에서 뭔가 이니셜라이즈 S0 파라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한다라고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STM 스테이트를 쓰는 거면 아마 첫 프레임은 보통 그냥 none이라고 줬던 것 같긴 한데 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데 그 아까 보여줬을 때 오른쪽으로 쭉 나가니까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아타리 게임 데모에서 말한 거죠? 네. 그거랑 지금 테니스 저도 해봤는데 그것도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안쪽으로. 그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아예 없거나 공이 아예 없는 스테이지에서는 왼쪽에서 들어올지 오른쪽에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다음 스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 그 아예 나가버리면? 네, 왼쪽으로 나가버리면 얘가 이쪽에 존재하는지 이쪽에 존재하는지 정보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못 들어오나요? 저도 일단 그런 네. 극한의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해봤었는데 네. 아마 뭐 액션을 배울 수가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가 있는 네. 상황들에 대해서는 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되면은 못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비어 있는 거의 관계랑, 그러니까 약간 모서리에 걸쳐 있는 애랑 그 다음이 비어 있는 애랑 관계를 안다는 거잖아요. 나간다는 거는. 근데 나간 다음은 끊긴다는 게 좀 신기해서. 근데 그 액션을 배우는 거랑 프레임에 네. 액션을 적용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고 뭔가 생각이 돼서 배우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만 그게 없어도 이렇게 움직임들을 액션을 적용해서 리컨스트럭트를 해서 아마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완전 다른 걸 것 같은 게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로 손이 나간 거랑 네. 여기로 손이 나간 거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여기서 이미?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없어진다라는 건 아는데 없어진 다음에 없어진, 어디서 오는지 그죠?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이게 이렇게 나간 상태인 건지 이렇게 나간 상태인지 그러니까 이 화면 밖에서 화면 밖에 모든 그거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똑같은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구분이 되지. 그러면은 사실, 뭔가 여기에다가 저는 사실 그게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LSTM 모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템포럴한 정보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잘 학습이 됐다면 나타나야 될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예, 제 예상은 인코더 그 이미지 피처를 인코딩하는 부분에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정보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LSTM에서 넥스테이스로 넘겨줘도 이걸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인코딩이 너무 강한 거 아닐까 라는 그냥 예상은 해봅니다. 그러면 뭔가 아니면은 아예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중요한 정보들을 따로 저장하게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추가될 수 있다면 이거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꼴이 되겠네요. 그 마스킹만 다음 CBP야? 이거 마스킹만 추가해서 좀 영역을 줄여줘도 좀 잘 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모든 픽셀을 다 고려하다 보면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광균이 형 말하는 대로 뭐가 중요한지 좀 우선권을 두기가 애매하니까 뭐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현재 스테이트에만 집중해가지고 바로 직전 것만 보든가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히든이라고 하던가요? LS 팀이 갖고 있는 그게 거기에 뭔가 유의미한 게안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마스크를 해도 문제인 게 만약에 화면에서 나가면은 어디를 마스크해요? 근데 그 마스킹을 하면은 딱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그것만 집중하면 가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좀 화면에 없으니까 사람을 만약에 보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없어졌어요. LSTM이 스퀀셜한 걸 보는 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전 바로 직전 거 말고 그 전전 거라도 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집중하는 영역이 적어지다 보면은 그 관계성을 좀더잘 유도 이렇게 유도 잘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바로 직전에는 있다가 현재 프레임에서 나갔어. 그래도 그 다음 프레임에서 뭐 왼쪽을 했을 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마스크가 없는데? 위치가 아예 없는데? 사람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 그냥 픽셀와이즈 로스를 계산하면은 이 부분만큼의 로스가 좀 전체랑 이제 비교하면은 적은 영역이니까 그걸 모를 수 있어도 마스킹을 하면은 있다 없다를 잘 아는데 어디서 나가는지는 알잖아. 모르나? 모를 것 같은데. 그 LSTM이나 그런 템포럴 모듈들이 아이디어하게 학습되면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좀 적은 거 아닐까라는 게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전 인풋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이전 프레임들이. 한 번만 쓰고 안 쓰이는 거 아닌가? 한 번만 그러니까 쓰고 안 쓰이는 거예요? current 프레임에다가 액션 주면 다음 프레임 나오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 뭔가 액션을 주면 다음 프레임 나오는데 그거를 연결고리가 LSTM이 시켜주지만 LSTM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뭔가 8프레임 전 정보를 못 프로파게이트하는 거죠. 그때까지. 뭔가 저는 가져가지 그렇게 못한다. 네,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시 재생성을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끝났다.